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영댕이입니다. 최근 그래픽카드 때문에 데스크탑 대신 게이밍 노트북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AMD Ryzen 7 5800H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 Acer Nitro 5의 특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cer Nitro 5의 박스는 좌우로 긴 형태로 제작되었고 전면에는 로봇들의 형상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의 어댑터는 휴대하는데 크게 부담스러운 크기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어댑터의 스펙을 살펴보면 입력은 프리볼트를 지원해서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출력은 19.5V 9.23A, 약 180W입니다. Acer Nitro 5의 상판은 독특한 패턴이 각인된 세련된 스타일로 제작되었고 색상은 블랙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판의 중앙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는 Acer 로고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모서리 부분에 고무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책상 위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Acer Nitro 5에는 4개의 히트파이프와 듀얼 쿨링팬으로 구성된 쿨링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할 때 온도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cer Nitro 5의 두께는 23.9mm입니다. 외장 그래픽카드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무게는 약 2.14k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휴대하는데 크게 부담스러울 것 같진 않습니다. Acer Nitro 5의 입출력 단자를 살펴보면 왼쪽에는 램 포트와 두 개의 USB 3.2 Gen 1 그리고 오디오 콤보 잭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옆면에는 USB 3.2 Gen 2 Type-C와 A 단자와 HDMI 2.1 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장성은 준수한 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원 포트는 뒤쪽에 배치되어 있고 어댑터는 딸깍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 넣어주어야 합니다. Acer Nitro 5에는 15.6인치 QHD 해상도의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시야각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165Hz 고주사율과 3ms 응답 속도를 제공해서 게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좌우 베젤의 두께는 7mm로 슬림한 편입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cer Nitro 5에는 Acer 파인팁 백라이트 키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숫자 키패드를 포함한 형태로 제작되어서 문서 작업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많이 사용되는 WASD 키와 방향키에 조금 다른 스타일의 키캡이 적용되었다는 점도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Acer Nitro 5에는 4존 RGB 키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시각적인 만족감이 높은 편입니다. 키보드의 키감은 깔끔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게임을 플레이해도 크게 피로할 것 같진 않습니다. 터치패드는 멀티 제스처를 지원해서 웹페이지를 스크롤하거나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cer Nitro 5의 스펙을 살펴보면 AMD Ryzen 7 5800H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8코어 16스레드를 지원하고 최대 부스터 클럭은 4.4GHz입니다. 메모리는 DDR4 3200MHz 8GB가 탑재되었고 여분의 슬롯을 이용해서 최대 32GB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AMD Ryzen 7 5800H 프로세서의 성능을 살펴보면 데스크탑급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er Nitro 5에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3D마크를 이용해서 성능을 살펴보면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17,038점, 타임스파이는 7,232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Acer Nitro 5에는 256GB 용량의 NVMe SSD가 탑재되었고 M.2나 2.5인치 폼팩터에 스토리지를 추가 장착할 수 있습니다. Acer Nitro 5에는 최신 규격의 와이파이 6가 탑재되어서 유선 연결이 크게 필요 없을 정도로 빠른 무선 인터넷 속도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해주는 PC마크 10의 점수는 6162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Acer Nitro 5의 활용 방법을 살펴보면 속도 빠른 NVMe SSD를 탑재해서 웹서핑과 같은 기본적인 작업들은 쾌적한 편입니다. 그리고 Acer Nitro 5에는 시야각 좋은 IPS 패널이 탑재되어서 동영상 감상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cer Nitro 5의 키보드에는 백라이트와 숫자 키패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작업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DMI 2.1 단자를 탑재하고 있어서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Acer Nitro 5에 탑재된 CPU와 GPU는 사진이나 동영상 편집 용도로 크게 부족함이 없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Acer Nitro 5에는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화려한 그래픽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에이서 니트로 5의 게임 성능을 살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그래픽 매우 높음에서 평균 123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오버워치는 그래픽 품질 최상과 렌더링 스케일 자동 141%에서 평균 114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는 렌더링 크기 100과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 울트라에서 평균 96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메모리를 추가하면 프레임이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배그를 플레이할 때 온도를 확인해보면 GPU는 60도 중반, 그리고 CPU는 70도 후반을 유지했습니다. 오랜 시간 게임을 플레이할 때에는 쿨링 패드를 같이 활용해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서 니트로5에는 57.5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었고 화면 밝기 50%에서 동영상을 약 4시간 37분 정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서 니트로5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장된 CPU와 GPU는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콘텐츠를 편집하는데 부족하지 않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QHD 상도에 165Hz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쿨링 시스템의 성능도 우수한 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이머나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에이서 니트로5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